글쎄, 그 꿈을 어떤 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딱 20살 수준에서 꿀수 있는 꿈을 40살에 꾼다? 큰 틀에서 해석은 달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야. 전기 네. 비행기로 가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으나, 전기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전기 자동, 나르는 비행기일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고민을 했고, 그걸 포부에 진심을 담아서 썼다면, 뭐 의미 있지. 왜? 인간이 한 개인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 뭔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이 만들어졌지만, 다른 능력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과 여고. 그치? 비즈니스로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팀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 다 그래.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도 있어.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칼 베츠,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럽 사람이야. 명예와 전통, 고집, 집착 강한 사람이야. 완벽한 기계만 만들면 돼 하면서 기계만 몰입했지. 완벽하게 만들면 팔리겠지. 아니었잖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지, 그 이외에. 그걸 정반대 성향을 가진 부인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 배경으로 볼때 여자가 이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순종적으로 이제 따르기만 했던 어떤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는 기계에 대한 애정이었던 거라고 난 봐. 이 사람도 저런 상황 보면 기계를 좋아했던 여자야. 아주 좋아했던 여자야.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수리도 가능하고 좀 그런 부분이 그 기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던 거지. 그래서 저런 행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고. 그런 어떤 고집 전통에 대한 마인드, 그게 유럽 사람들의 기반이고, 그게 뭐 유럽 자동차나 뭐 유럽 비행기나 여기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 근데 뭐 헨리포드도 마찬가지인 게, 당시 뭐 미국 자동차를 쥐고 흔들었던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단 말이야. 고가의 차라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지. 효율을 따진 거야. 자동차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그걸 엄청나게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더 앞섰다라고 나는 봐. 이렇게 굳이 비쌀 이유가 있느냐? 더 널리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이 편리를 나눠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효율, 합리 이쪽으로 발전이 된게 지금 미국의 문화라고 보는 거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득이 나는 일에만 투자를 하거나 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이런 행태, 이건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거에만 투자를 했다, 그건 이해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걸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벼성이 안 나온 거거든. 돈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아까 뭐 그래핀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 너무 비싸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 정치권만 봐도 보이잖아. 누군가가 막 반대파 의견을 막 내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야. 정치권들이 너무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조금 더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까 해야 되는데, 규제도 너무 많고, 뭐 택시가 막 이러니까 타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게 상황이 그런 거라 지금 상황이. 그래서 돈을 떠나서, 이권을 떠나서, 대의 명분을 찾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앞을 봐야 할수 있거든. 이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 너희의 미래,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당장 급하다고 돈이 되는 곳에 시간을 쓰고, 내가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할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10년도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가, 이제. 근데 보통은 눈앞에 닥친 거에 급급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역사도 그렇게 반복이 됐던 거야. 정작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지금 인류는 달라졌겠지. 그치? 근데 그것도 어차피 보면 인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조금 더 지금 산업화가 되고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과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미래를 보려고 안 하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더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당장 힘드니까 뭐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럴수록 더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미래가 내 눈앞에 있잖아. 응?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를 보면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판단을 왜 안 할까? 그런 생각 안 드나? 요감이 없죠. 아, 그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지? 그쵸. 그러면,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 답 없이 그런 생각만 하면 나도 그렇게 되잖아.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싫어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노력 안 하면. 그게 내가 자꾸 감정 얘기를 하고, 생각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야, 그게. 그런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자, 이제.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목적은 그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 그랬잖아.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해야 돼. 그 회사를 뛰어넘어야지.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니네가 나 안 뽑으면 니네 손해야? 이런 걸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면접장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은 진짜 하고 들어가야 돼. 그쵸. 그래야 뽑히지. 그럼 나의 가능성이 얼만데 니네가 나를 안 뽑아? 니네 손해야? 그럼 당연히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해온 거 갖고 니네가 앞으로 살아간다 써먹을 거 별로 없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지. 여기는 시간이 많아. 그 시간에 대한 자신감. 그거로도 충분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시간이 있다 보면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 같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들어와서 노는데 시간을 쓸 사람인지 진짜 비행기를 좋아해서 비행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쓸 것 같은지 그게 과거를 보고 포부를 보면 보이는 거 아니야. 내 인생 20년 후 30년 후 이 뭐 직업의 미래 항상 보면서 가야 돼. 얘네 10년 후면 아이 아빠가 되어 있어야 돼. 아이 엄마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겠지. 못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려. 지금 준비해야 돼. 근데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가 그냥 되냐. 앞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잖아 또. 그건 그냥 되냐고. 그걸 지금부터 하면 취업은 그냥 무섭게 되는 거야. 여자를 만나서 나랑 전혀 상반된 존재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읽어내고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나랑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게 이성 아니야. 그것도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나랑 정반대 위치에 있을 거야. 벤츠랑 와이프처럼. 그 사람과 소통하고 화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것만 받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직업적 스킬, 그건 기계가 다 대체할 거라는 얘기지. 지금도 벌써 이미 하고 있잖아. 비행기 정비자들? 공부 안 해. 안 해도 되니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적혀라 이런 거야 뭐 아직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지. 근데 봐봐. 아까 그래파이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요즘 복합 소재 나오지. 뭐 카본 파이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돼서 자동차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금속이 줄어들 거야 이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함도 접착제로 그냥 뜩 갖다 붙여버리고 끝. 아무나 할 거고 그런 작업. 그것도 기계 같지도 몰라. 그렇죠. 용접도 기계가 더 잘하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굳이 튼튼하고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 그렇게 금속을 써가지고 그냥 뭐 장난감처럼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만들 수도 있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종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착륙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다야. 저도 그랬어요. 95% 이상이 다 오토바이. 그거 안 된다고 비상착륙 하잖아. 답답한 거지, 답답해. 그래놓고 이제 또 뭐 자율주행이 나오면 또 안 된다고 또 이거 할 것 같아 또. 그지? 법적으로도 막 하고. 그럼 또 그것도 달래려고 또 세금 퍼주겠지? 그 세금은 그런데 써야 되냐고. 그래서 정치도 잘 관심 두고 보고 쓴소리도 좀 하고 나 혼자 나만 잘 살면 되라는 생각이 아닌 거야. 정치를 관심 둬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 우리보다 약자들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관심 둬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공부야. 인류 역사상 뭐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희생자들이 나오기는 해. 무의미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돼. 나는 가급적이면 희생자도 되지 말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 돼. 그럼 희생자가 돼요. 언제 희생자가 될지. 예, 그렇지 않으려면 자꾸 미래를 보고 자꾸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면 돼. 그걸 즐길 수 있으면 희생자가 될 일은 없어.